안녕하세요. 엑소옥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우리가 예상했던 그 미야기현 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그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 3월 11일 날 발생했는데 2월 22일 날 뉴질랜드에서 6.3이 났고 보름 뒤에 3월 9일 미야기현 7.3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 그 다음에 2021년 올해 3월 20일 미야기현, 저기 죄송합니다. 3월 5일 뉴질랜드 8.0, 그리고 그 3월 또 역시 보름 뒤에 3월 20일 미야기현 7.3, 그 다음에 4월 18일 미야기현 또 5.8 이렇게 나고 있죠. 그러면서 미야기현의 지진이 날걸 예상했지 않습니까? 역시 지금 보시면은, 보시면 위치가 지금 이와테현이면 오늘 지진 난 것은 이와테현 해상인데요. 지금 4월 30일 오후 3시 40분경이에요. 규모는 3.6이고 진원의 깊이는 50km 되는데요. 위치를 보시면은 오늘 지진이 발생한 이 아오모리와 쿠시로 쪽입니다. 아오모리와 쿠시로 쪽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따라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유아 잠시만요. 여기가 잠시만요. 지금 아유 여기 네. 여기가 아오모리입니다. 여기가 아오모리고 여기가 쿠시로인데요. 쿠시로와 아오모리에서 지진이 났지요, 오늘. 그 아오모리와 쿠시로. 그러면서 아오모리 같은 경우는 해상에서 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오모리에서 난 지진과 거의 지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와테현 해상이라고 하면 거의 아오모리의 반복선상에서 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 아오모리 말씀드렸죠. 홋카이도 하고 이 히로시마의 지진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지진 상황을 봤을 때 말씀드렸었고요. 우리가 그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아오모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아키타, 여기가 이와테예요. 여기가 미야기현이고 여기가 후쿠시마인데 우리는 지금 예상했던 게이그 도호쿠 지방의 이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 미야기현에서 지진이 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야기현에서. 근데 오늘 이 이와떼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도호쿠 지방의 이 지역을 우리가 봤을 때 사실상 이 라인이 사실상 뭐 이와떼 이 미야기현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뭐 거의 큰 구별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뉴질랜드 법칙에 따라서는 미야기현이 주로 났기 때문에 미야기현을 생각했는데요. 따라서 지금 어쨌든 지금 이와떼현의 요 지진은 해상에서의 지진은 제가 볼 때는 그 아오모리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와떼현보다는 역시 이곳이죠. 이곳 이 미야기현에서의 지진이 날 것이다. 곧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야기현에 지금 살고 계시는 일본인 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야기현에서의 지진이 향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되면 감사드립니다.